오케이. 슈드 남은 것. 마지막 두 문장이고요. 네. 네. 겨풀 걸려있나?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숲은 어떻니? 그 숲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니까 그것은 어떻니? 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그쵸? 그러면 그것은 어떻니? 였으면 간단하게 뭐라고 하고? 다음. How is it? 그렇지, 있겠죠. 그거 어때? How is it?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forest. The forest 대신 왔으니까 그 숲은 어떠니 하고 싶으면? How is the forest? 그래서 how is the for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어때? How is it? 오케이, 그 숲 어때? How is the forest?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책 어때? How is the book? 그 영화 어때? 됐습니까? 또 너 어떻니? 오케이, 그래서 얘하고 얘 둘 다 뭐라 그래요? 비동사죠. you니까 are가 사용됐을 뿐 원리는 똑같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숲이 어떠냐고 이렇게 묻고 있죠. How is the forest? How is the forest? 오케이, 그러면 저 당연히 뭐 대신 뭘 쓰겠죠. 그래서 숲은 당연히 좋고 서늘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It is very nice and cool 하면 되겠죠. It은 뭐 대신 왔다? The forest. 그렇죠. The forest 대신 왔죠. The forest is very nice and cool. It is very nice and cool. Nice 무슨 뜻이고? 매우. 매우는 여기 있네요. Very nice는 무슨 뜻이에요? 매우. 매우? 매우 좋다. 매우 좋다가 될 수가 없죠. 매우 좋은이죠. 예를 들어서 very nice car 한번 볼까요? 매우 좋은 차. 어떤 차? 매우 좋은 차. 오케이. 그래서 nice 무슨 시에 좋다예요? 좋은이에요? 좋은. 오케이. nice car 좋은 차. 됐습니까? 어떤 시죠? 그 다음에 cool weather 한번 뭔 뜻이에요? 그래서 서늘한 날씨죠. 어떤 날씨? 서늘한 날씨. 그러면 cool 무슨 뜻이에요? 서늘한. 서늘한 무슨 시에요? 어떤 시? 그러니까 서늘하다, 좋다 만들려니까 계속해서 문장 속에 뭐가 있습니까? 비동사. 비동사가 있는 거죠. 어떻다 라고 얘기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셔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표현 배웠습니다. 너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해야만 돼. You should study and 아이고, study and exercise hard 였죠. 그쵸? 그래서 study 무슨 뜻이고? 공부하다. exercise 운동하다. 다 둘 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래서 무슨 시 뒤에 무슨 시? 양념시 뒤에 하다시 넣어서 뭐뭐 해야 공부하다가 이렇게 합치니까 공부해야만 한다고요. 여기도 and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생겼냐? you should가 생겼던 거예요. 너는 공부해야만 돼. 그리고 너는 운동해야만 돼. 대충 하지 말고 어찌? 오케이. 얘 무슨 시? 어찌 씨에요, 이런 게. 어찌 공부하다? 어찌 공부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어찌 운동하다? 열심히 운동하다. 이런 걸 보고는 어찌 씨라고 합니다. 어찌 씨 별로 나온 적 없죠? 어찌 씨가 하는 일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대답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 혹시 우리말로 뜻이 기억납니까? 이거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I should be. be는 이다, 있단데요. 여기에
하다랑 양념치랑 합쳐서 해야만 한다가 만들어지고 있죠? 하다가 뭐죠? 두죠. 그럼 내가 해야만 한다? I should do. I should do. 됐습니까? 두가 하다고요? should do.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다 완성됐습니다. 나는 해야만 한다죠. 그러면 내가 해야 합니까? Should I do. Should I do. 문장 완성. What should I do? 더 파이어 라이트. 자. 소방관이 되다 라는 말에 어떻게 하면 되기 위하여가 된다 했어요. 일단 소방관이 되다가 뭡니까? 소방관이 되다. 소방관이 되다라는 말은 소방관이다 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다나 있다라는 뜻을 가진 애가 누굽니까? 이다, 있다 뜻인 가진 애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 is 는 비동사라고 했어, 비동사. 오케이, 그래서 소방관이 되다 be a firefighter 기억납니까? 네. 소방관 되다 be a firefighter be a firefighter.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소방관 되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되기 위하여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했죠. 뭐뭐 하다 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바뀐다. 그 중에 하나가 뭐뭐 하기 위하여. 소방관 되다 be a firefighter.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to be a firefighter.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해리한테 관찰되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이 하는 일과 이 녀석이 하는 일의 차이를 구분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비동사는 이다 있다야 두가 하다야. 제가 해야만 한다 할 때는 비가 아니죠. 네. 두죠. 그 다음에 소방관 되다. 자, 여기에다가 is만 생각하면 안 돼. 원래 모습대로 써야 돼. 이럴 때 원래 모습대로. 네. 여기에다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네. 반드시 여기가 이 형태로 써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소방관 되다. be a fire. 소방관 되기 위하여. to be a fire. 됐습니까? 요런, 요런 걸 딱 보고, 요걸 딱 보고, 요게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런 거 통문장 학습이라고 합니다. 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도 배웠고요. 또 뭐도 배웠냐. 넌 장래에 뭐가 될 거니? 그래서 일단, 누가다? 너는 될 것이다. 이번엔 되다입니다. 되다 하다가 아니고, 넌 될 것이다. 그렇죠. 슈드란 양념 쓰면 안 되죠. 엉뚱한 양념 치킨 시켰는데 프라이드 치킨 갖다 주면 안 된다 했어요. 엉뚱한 양념 말고 you will do. 오케이. do는 하다라니까요. 되다. be. 그렇죠. 넌 될 거다. you will be. you will be. 묻는 말. will you be. will you be. 자, 그러면 얘를 응용해서 이 문장을 이제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뭐?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렇죠.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난 비행기 조종사 될 거야 이러죠. 그래서 I will be. 그렇죠. I will be. 묻는 말에서 will you be 나왔으니까 대답 I will be.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I will be. 맞든 틀리든 발음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비행기도 파일럿. 그렇죠. 근데 파일럿 몇 명이 돼요? 한 명. 그러니까 당연히 귀찮은 거 넣어줘야죠. 난 비행기 조종사 될 거야. I will be a pilot. 오케이. 그래서 장래 희망 묻고 답하기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I will be a pilot. I will be a pilot 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폭포로 갈 수 있나요? 누가 다? I can go. 그렇죠. I can go의 뜻은? 나는 갈 수 있다. 그렇죠. 난 갈 수 있다.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Can I go?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나요? 만들었고요. 얘를 응용해서? How can I go? What a go? 오케이.
자, 그래서 워러풀은 그냥 폭포야. 이건 무엇이야, 무엇.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 아니고 어디잖아, 어디. 그쵸? 폭포, 어디로? 폭포로. 무엇로가 아니고 어디로잖아, 그치? 그럼 여기 뭐, 몇 개 더 써줘야 될 것 같은데. How can I go? At the waterfall. 자, at은 어디 어디, at야. 가만히 있는 느낌이야. 폭포에서야, 이건. 폭포에서. At the waterfall. 폭포에서. 그럼 폭포로 하고 싶으면 어디 어디로? 학교 가다. 혹시 기억나요? 나는 학교 가요. I go to school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간다 해놓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어디로? 학교로가 됐지. 그러면 학교로가 to school이면 폭포로는? To the waterfall. 선생님 여기는 왜 더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직 해리한테. 그냥 학교로, 학교 간다 할 땐 go to the school이야. Go to the school. 오케이. 폭포로 to the waterfall. 오케이. 그래서 어디 길 가는 방법, 묻는 방법 배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폭포까지 갈 수 있을까요?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우리 동네에 폭포 하나 생겼죠? 인공 폭포. 맞습니까? 거기 가는 방법을 묻나 봐요. 그랬더니 직진해서 모퉁이에서 좌회전하세요. 고 스트레이트. 그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그리고 회전해라. 턴 그렇죠. 어디로? 레프트로. 어디서? 그렇죠. 그 모퉁이 이번에 어디 어디 에서니까 at the corner.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길 묻고 답하기 해볼까요?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했더니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됐습니까?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셔플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